청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도시여 시청률 축하합니다. 대박! 자, 10%를 향해서! 하나, 둘, 셋. 에이, 노래가 맞고 조정을 갑니다. 와! 와! 제가 이제 시청률 5%를 달성하고 분위기가 좀 좋은 상태인데 제가 솔직히 담당 PD로서 좀 고백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어부가 굉장한 재정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랬죠. 반포에서 지렁이 미끼값이 10만 원 나왔어요. 이틀 했는데? 와! 10만 원대 고가 은어 낚싯대를 무려 3대나 파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도 촬영에 10만 원 미끼까지 공중 분해됐어요. 그 제 지인 조정민 씨지 않습니까? 출연료를 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허재 씨 것도 주지 마세요. 허재 씨 주지 마세요. 허재 형 주지 마, 허재 허재요. 한 게 없어. 민경이도 소고기 먹고 가면 받은 줄 알아요. 어차피 저 효연이는 연락 안 되니까 그냥 페이 지급하지 마세요. 예예예. 예, 예. 지급하지 마세요. 예예. 예. 괜찮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해. 저는 카드나 하나 이렇게 보내주세요. 피오도 괜찮나요? 아, 정확하게 주세요. 정확하게 줘야죠. 그 약속된 것들은 지급이 되어야 되고요. 횟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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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집을 아 좋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 야, 오, 좋네. 근데 자연성이기 때문에 가격 측정은 어떻게 해요? 그거 이해 안 되지. 도시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네. 아마 초대할 것 같은데 당연히 저가에. 저가에. 네. 회는 저가로 주고 네. 소주 500. 양주 800. 아, 밑에 값은 나와야 되니까. 소주가 500인데, 소주가 500이면 양주는 4,000 해야 되는 거. 500인데 800이 말이 안 되지. 내가 봤을 때 이 배우는 주방에서 못 나와. 거기도 잡아야 돼. 그래서 다 하루 일과 끝나면 나오면서도 이러고 있을걸? 선생님은 계속 이러고 나오시고. 덕분에 옆에서 계속 비닐 해야 되니까. 야, 못 나오시겠네. 포지션이 이경규 선배님이 제일 애매하네요, 식당하면. 왜? 딱히 뭘 하시겠지? 뭐? 어. 야! 아, 바둑이, 바둑이. 그럼, 그걸 아. 계산대 있으시면 되겠네요. 아, 바둑이. 그 가끔 손님으로 나가야겠구나. 형 비닐 느껴야죠. 비닐이라니까 형님. 뭐 들으셨습니까? 비닐 없는 생선만 팔어. 우리가 매주 먹는 이 상 있잖아요, 차려진 거. 그 정도면 어떤 손님 모시도 돈 아깝다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기가 많을까요? 아, 다른 고기도 먹이고 그냥. 양식도 주고. 소고기도 먹이고. 막. 양식도 주고 생선 떨어지면 육고기 아니, 주고 그러면 돼. 간판을 도시 횟집을 크게 적어놓고요. 그 밑에 작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요만하게 소고기, 돼지고기 그치 잡어 잡어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생선을 떨어지면 육회 나가 컴플레인 들으면 제가 알아서 다시 보라고 조그맣게 적어놓으면 돼요. 조그맣게 해결사를 내야 돼요. 역시 문정희 씨는 역시 천부적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도시 횟집 커밍 순 물에 먹고 갈래.